재밌게 짧게 만들어. 네, 맞아. 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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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우. 와, 엄청 많아. 와, 근데 생긴 엄청네. 그쵸. 수영장 아니야, 저기? 거기 1회 아니야, 이왕? 예. 아, 네. 아하! 공주, 19. 위. 21살. 시민. 21살. 제이오. 야, 22살. 22살. 와. 원몬스터. 민슈가. 21살이면. 천재. 진. 24살. 저거 저거. 야, 저거 진이가 저거 샷 자체가 약간 아, 아야. 와, 나 저거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와, 진짜. 와, 앞에 안 뛰었으면 안 뛰었다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다 뛰어서 뛴 거지. 아무것도 못 했던 내가 그대들을 만나. 아, 어디야? 나들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함께라는 건.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아, 저 때가 저거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많이 했다 근데 우리 진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전설을 만들 거예요. 야, 야, 아이고. 100, 우리가 거의 150회를 한 건가, 그러면? 150회. 와, 신기하네. 70 정도? 153회. 야, 이거 진짜 많이 하긴 했네. 네, 저희가 어떤 영상에서 보셨던 거를 사진으로. 오. 오. 졸업 앨범 같은데, 뭔가 느낌이? 포토 앨범. 자, 봅시다. 네, 요즘 이렇게 인화할 일이 잘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는? 그치. 야, 진짜. 아, 진짜 재밌는 거 많았다, 근데. 아,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상상도 정말... 못했지. 상상도 못했다. 아, 진짜 이 책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나 이거 평생 간직할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런 BTS 앞에 좀 번졌다. 아니, 나는 마지막 포트가 가장 킹 받는 것 같아.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 약 올리는 것 같아. 포트가. 아. 맨 마지막 장. 네, 빈칸. 네. 와, 야, 감성 있다. 아니, 달려라 방. 이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갑으로 남겨. 오늘 사진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아, 너무 좋죠. 네. 아, 진짜요? 이거, 이거. 네. 어떻게요? 이거 봐. 포토 프린트가 준비되어 있어. 아, 마지막 사진은 캐논이지. 아, 캐논 포토 프린트 못 참지. 추억을 남길 땐 언제나 캐논 포토 프린트. 자, 어, 쟤. 이거 우리 어깨 동무해야 돼. 아, 우리 어깨 동무. 자, 이제 조금만 옆으로. 약간 얼굴 표정은 보기란 없다. 자, 야, 브라, 잠깐만. 지금 다리 좀 좁혀. 미안해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저 사진이, 아. 저 사진이 기계로 통해서 나온다는 그 말이야? 저. 아니, 그렇게 빨리? 그게 가능해? 아니, 바로 나와, 바로. 가능해, 캐논이니까. 오늘 달려라는 것 어떠셨나요? 오늘 와. 아, 한 마디씩 하시죠, 어떻게. 접시부터 한 마디씩 하시죠. 저는 뭔가 우리가 어떤 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 되게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또 어쨌거나 쉼표가 또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새롭게 또 의미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의미를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달려라 방탄이 또 지금까지 잘 유지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도 있겠지만 우리 또 보시는 팬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달려라 방탄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슬픕니다. 맞아. 달방을 잠깐 쉬는 게 어차피 끝이 아니니까요. 쉼이잖아요, 쉼. 또 올 날 있겠죠? 그렇죠. 그때를 또 기다리면서 서로 각자 잘 살아갑시다. 화이팅! 자, 저희 달려라 방탄이 많은 팬분들에게 저희의 이제 날 것의 모습들, 저희의 웃긴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점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달방은 이제 방탄 앨범만큼 중요한 컨텐츠 아닙니까? 너무 그죠. 네. 방탄이 곧 달방이고 달방이 곧 이제 방탄인 것처럼 저희의 이제 음악 그다음에 콘서트가 있으면 이제 또 다음 가장 큰 축을 담당해주는 이제 기둥이었던 것 같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방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되게 못해본 거 많이 해서 재밌었어요. 네, 도자기, 뭐 번지점프, 네. 스포츠 몬스터 언제 해봅니까? 우리가 겸 많이 해봤지. 우리가, 우리가 언제 해봤지? 나도 많이 해봤지. 엄청 재밌, 솔직히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많이 배웠어. 전 너무 여기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약간 이 뭉클하고 그렇긴 한데 아 막 진짜 마지막에 그런 게 아니어서 이 쉼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선택한 쉼표잖아요. 더 잘 이렇게 우리 멤버끼리 그리고 팬들이랑 더 이렇게 잘 하고 싶다는 의미로 가지는 또 쉼표니까 막 슬프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좀 아쉽고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또 봐주신 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데뷔 3년 차, 그러니까 2주년이 지나고 이제 이걸 시작한 거네. 달려라 방탄에서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뭔가 이거 항상 이제 소재에 대한 고갈. 그래야 된다. 열망, 그리고 웃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라 제작진분들도 약간의 좀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제 쉬셔야죠, 이제. 맞아. 네. 여러 가지로. 뭐, 오랫동안 해왔고. 아무튼 뭐 정말 우리 제작진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방탄소년단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 자. 일단은 진짜 달려라 방탄만큼 우리에게 힐링되는 스케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 공연이 있던, 방송을 하던, 녹화가 있던 간에도 항상 우리는 달려라 방탄만은 너무나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진심이었던 프로그램을 잠시 쉬어간다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올 수 있으면은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같은 모든 분들과 이렇게 추억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멤버들도 진짜 고생했지. 자, 달려라 방탄은 잠시 쉬어가지만 분명히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방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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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